안녕하십니까? TRS 아카데미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중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최신 판례, 2015년도에서 2019년도의 판례 중에서 기출된 판례만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총 219 지문으로 되어 있고 83페이지 정도 분량의 교재인데, 그 유죄 문제, 그 다음에 관련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 240여 지문 정도 되는데, 요거를 보시면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 간에 30% 이상은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제 출제 보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자료를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개 강의를 잘 활용하세요. 그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키워드를 많이 위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간략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 강의랑 그다음에 이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지 간에 정말 효과를 많이 볼 거예요. 그 제가 이제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표적인 어떤 시험 유형들의 영역별 출제 분석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공부를 어떻게 나가고 정리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시험은 국가직 7급이에요. 가장 원형, 전형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출제 영역을 분석할 때는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영역별로 어떻게 그 출제 비율이 되는가를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2019년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한번 이제 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번 그 기출 문제를 한번 그 풀어보세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종래 헌법재판소 판례가 51문제, 51지문, 53지문 이런 식으로 나오다 여기서 갑자기 확 줄고 여기서 확 늘어버렸어요, 부속법령. 그래서 이제 체감상으로 이렇게 어려워졌다라는 느낌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상시 기출되지 않던 분야에서 부속법령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굉장히 체감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국가직 7급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래서 부속법령만 또 굉장히 양을 늘여서, 그 다음에 두꺼운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어떤 패턴대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렇게 어려웠어도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들 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헌법에서 이제 점수가 이제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당락이 결정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해오던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되 그 분량을 이렇게 확 늘린다거나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과목도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국가직 7급의 출제 영역을 분석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원형이 국가직 7급이고, 5급 공채가 이제 새로 그 패스제 시험으로 도입되면서 그 3개년간의 기출 문제가 이제 누적이 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17년에는 헌법조문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헌법 판례보다도 훨씬 많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2018년에서 이제 여기서 대규모 이제 꽈락이 나왔는데, 이때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부속법령이 4지문에서 36지문으로. 그래서 이제 요첫해 시험을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헌법 조문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판례 이제 좀 어느 정도 조금 보시고 이제 60점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서 된통 당한 거죠. 그러다가 2019년에는 이제 점점 인사혁신처장이 그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7급이나 8급 시험에 유사하도록 가겠다. 그래서 이제 헌재 판례가 많이 나올 거라고 했지만 이게 조금 증가하고 부속법령이 여전히 강세를 띄었지만 여기에 이제 당하고 나서 수험생들이 이제 부속법령도 좀 보고 이제 판례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헌법에 투자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기 시작하면서 그 올해는 좀 꽈락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헌법 조문만 보고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판례랑 특히 이제 5국공채에서는 이제 부속법령도 중요하니까 좀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헌법 조문의 중요성은 여전히 그 매우 중요하니까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자, 타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 변호사 시험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항상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준으로 하시라고 했죠. 그냥 압도적으로 높죠? 비교해 보시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선택형, 사례형, 그 다음에 기록형,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유예기간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그 과목당 그 선택형, 사례형, 기출형 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 준비할 때 보면 21과목을 준비하는 어떤 체감상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배점이 높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그 다음에 형법, 형사소송법, 요쪽에 그 공부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공법에 의외로 많이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점이 그 특히 헌법 같은 경우를 그냥 그 최신 판례 그냥 뭐 2, 3년치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요 자료 많이 활용하세요. 요 자료. 그 다음에 그 2019년 상반기 판례, 6개월 전, 이전 판례까지가 변시 기출 그 범위니까 그니까 요 자료하고 2019년 상반기 판례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은 그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 시간이 없으시면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97 주문 중에 헌재 판례가 80 주문에 육박하니까 8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례 위주로 그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례형도 어차피 판례를 변형시켜서 나오니까 변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공부 패턴을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헌헌법이나 신체의 자유 보장 규정에서 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자, 현행헌법에서 구속으로 바뀌었는데,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현행헌법 주요 개정 이유임을 고려하면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만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시면 구속 구속의 개념은 구금에다가 구인을 포함해요. 구금은 뭐예요? 가둬놓는 거죠. 구인은 일정한 장소, 예를 들면 법원 내지 구금 장소로 사람을 강제로 끌어오는 것, 그거 그러니까 가둬놓는 것, 강제로 끌어오는 것,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속의 개념이 이렇게 했는데 8차. 현행헌법은 9차 개정헌법이죠. 8차 개정헌법까지는 헌법 12조 제4항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거기서 체포 구속을 당한 때. 근데 8차 개정헌법까지는 구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그 법률 법제처 들어가시면 그 법령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헌법에서 그 오른쪽에 그 선택 키를 활용하시면 입법 연역을 보시면 8차 개정헌법 아니면 7차 개정헌법 이렇게 그 조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8차 개정헌법을 보시면 체포 구금을 당한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행헌법에 와서 구속으로 바뀌었고 구속에는 구금하고 구인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바뀐 취지가 뭐예요?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넓히기, 구금에서 구인까지 넓히기 위한 해석인 거죠. 그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12조 제4항에서 체포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례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형사 절차. 형사 절차에서 체포 구속을 당한 경우로 이렇게 한정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헌정사 요걸 굳이 들었던 이유가 이렇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한 해석을 현행헌법에서 한 걸로 봐서 형사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 절차 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넓힐 수 있다. 이런 해석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요 헌정사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 12조 사항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만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헌법 제12조 사항 뭐예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 체포 구속을 당한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에 규정된 구속을 형사 절차상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상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문헌 해석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 저 그렇게 넓히는 해석의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행정 절차상 구속된 사람에게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2018년 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영장주의하고 비교를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영장주의는 헌법 제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주의요? 그러면 영장주의는 뭐? 여전히 형사 절차. 아직까지 행정 절차로까지 여기서는 확장 해석을 안 했어요. 근데 확장 해석을 할 여지가 요거의 취지상 여기도 앞으로 그렇게 될 여지가 많다고 보통 평석들을 해요. 근데 아직은 형사 절차에 국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정 절차의 구속 행정 절차상 구속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게 이 교재 73번하고 74번에 요 그 행정 절차상 구속까지 의미한다라는 게 73번, 74번 표시해 두고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영장주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형사 절차상으로 국한된다. 요거는 64번 표시를 해 두고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러니까 요 그런 이유로 헌정사가 그 판결 이후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출제를 해요. 이게 변시 시험의 또 특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변시 준비생들은 그러니까 요런 유형 출제 유형들을 한 번씩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었던 거는 12조 사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그 범위를 이렇게 확장했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죠. 2번 문제 볼게요. 국가긴급권은 비상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 질서에 대한 예외죠. 예외.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일시적, 잠정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죠. 적용될 수 없다가 아니죠.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3번. 그러니까 유사 문제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 특별조치법에서 자 헌법도 아닌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의 선보를 규정한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는 헌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76조 이하에 규정된 국가긴급권 어느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창설에 해당된다. 자 맞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교재 헌법 교재
국가긴급검 그 부근에 가셔서 초헌법적. 초헌법적이라는 말은 헌법이 76조 이하에 규정되고 있는 국가긴급권의 그 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서 그 예정하지 않은 국가긴급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보시는 교재, 어느 교재를 보시든 간에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은 바로 위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 긴급한 어떤 상황들을 모두 헌법상 예정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더군다나 법률에 의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로 위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지문은 맨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헌법이 인정하지 아니한 초헌법적 국가 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률로서, 아까 특별조치법,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 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 모두 위반된다. 그래서 특별조치법 2조,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 거. 3조는 뭐냐면 비상사태 해제를. 그러면 2조하고 3조가 특별조치법의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어서 요두 조항이 그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에 해당돼서 위헌이면 다른 특별조치법 규정들도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162번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그 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돼서 또 같이 논의가 되니까 요 162번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렇게 사족 같은 얘기를 하는데,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창설에 해당되면 바로 위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 그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 위기 상황이 존재하면은 뭐 합헌일 수도 있는 뉘앙스로 말했는데, 이거는 좀 사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이렇게 말했어요. 요걸 기억을 하세요. 제정 당시에 국내의 상황이 이러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창설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극단적 위기 상황이 없으므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설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앞에 나온 요 판례 취지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한번 색깔 입혀봤고요. 4번 질문 보실게요. 국적법상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 이렇게 품행이 단정할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이거를 이렇게 품행이 단정할 것은 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게 구별이 안 되고 하나하나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분류 체계가 모래에서 헷갈려요. 다못 외워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형사처벌, 경범죄 처벌. 그러니까 이렇게 처벌인지 혜택인지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바꿔. 국적을 갖게 되면 이게 이제 혜택이라는 걸 아시는 게또 중요한데, 왜냐면 그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그분들 계속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 귀화 허가를 받게 한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좀 완화해서 이렇게 그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데 자, 품행이 단정할 것을 만약에 뭐 경범죄 처벌법에 만약에 이런 요건을 둔다면 그건 위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건지 처벌과 관련된 조항인지에 따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여진 이 규정 자체의 해석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이렇게 꼬여요. 그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을 국적을 가진 자에
아닌 사람이 아니라 국적을 가진 자죠. 왜 그래요? 영토조항 때문이죠.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하고 남한과 부속도서로 한다가 아니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탈북하더라도 국적 취득 절차를 요구하지 않죠.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중 국적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병역 의무 발생 시 일정한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에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아, 이게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 걸할수 없겠죠. 예. 보시고. 정당 해산 심판에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자, 요거를 그, 잘, 이게 이제 재심이 허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논거예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그 해산 심판의 결정이 해당 정당에게만 미치면, 이제 뒤쪽에서 재심 사유가 되느냐, 뭐, 그 판단, 그 다음에 재심이 허용되느냐, 요걸 볼때 중요한 그 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 해산 결정은 대체 정당이나 유사 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서는 해당 정당에만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는 재심을 허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 비교할 게 뭐예요?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위헌 결정, 그다음에 그 법령헌법소원, 그 다음에 68조 2항의 헌법소원. 위헌 결정하면 대세적 효력을 가지죠. 국가기관에 대한 어떤 기속력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헌 결정해서 일반적 효력이 쫙 미쳤는데, 그거를 재심을 허용해서 다시 합헌으로 되돌리면은 그 법적 안정성의 침해가 너무 크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지만, 6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에만 효력이 미치고 그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이 훨씬 크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허용하여야 한다도 중요해요. 그다음에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 이건 왜 그래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재심 대상 결정의 심판 대상이 헌법 8조에 의해서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그래서 위배되는지, 재심 청구인에 대한 해상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위헌정당 해상 결정에서 판단 대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산 결정을 할 경우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인 거예요. 이거를 굳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석기 씨가 그 통진당의 실질적 리더였었죠. 이분이 형법 상 내란 음모죄로 공소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통진당에서 다시 봐라, 형법상 우리는 내란 음모죄 무죄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요거를 이유로 해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심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재심 결정의 심판 대상은 요거였었다는 거, 요거. 그래서 형법상 이 사람이 내란 음모죄를 로 되든 안 되든 이건 우리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고, 또 요렇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형법상 내란 음모죄가 판결의 기초가 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서 재심 사유가 없다고 해서 각하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재심은 확정된 종국 판결, 기판령이 발생하죠.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음. 그러면 그 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 신청 방법인데, 그 여기서 특히 그 재심 사유로 아까 그 통진단에서 주장한 게 그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451조의 재심 사유 중 8호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심 사유가 예를 들어 보세요. 굉장히 중대한 흠인 거예요. 법률에 따라 판결을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테서 판결을 하거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하거나 이렇게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래서 8호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의 판결이 바뀐 때. 그래서 이 사유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내란 음모 등 형사적 사건에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 대상 결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었고 논리적 성결 문제도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이석기 등에 대해 내란 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심 대상 결정에 대한 451조 1항 8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뭐라고? 각하. 자, 거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9번 정당으로 하여금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당시 지금 정의당의 전신이었죠. 진보신당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국민은 누구? 진보신당에 후원금을 내고 싶어하는 국민. 그러면 정당으로 하여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더라는 거야. 후원회를 지정해서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정당으로 하여금 종래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었냐면 그 찻대기 당이라는 그 참여정부 때,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지금처럼,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데, 그 검찰개혁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그 검찰 쪽에서 조직적으로 굉장히 이제 반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처럼 이렇게 반발하는, 그러니까 저항하는 방법도 있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세련되게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 검찰 개혁의 요구를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나냐면 당시 이제 중수부장이 갑자기 대선 자금을 이렇게 수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한나라당을 딱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더니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찻대기로 막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선거 자금에 막 그 투입한 그 정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찻대기 당이라 해가지고 한나라당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죠. 지금 자한당의 전신인. 그래서 그 박근혜 당시 이제 그 비대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그 천막 당사를 막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굉장히 수세에 몰렸다가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해가는 이제 그 당시인데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 정치자금법을 이제 개정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31조에서 단체나 기업 이런 데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해요. 이런 막 이렇게 돈을 내면 이제 그 부정 아무래도 그 돈을 받은 정치장을 받으면 불법으로 받으면 거기에 따라 이렇게 할 공산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조에서 뭘 규정을 하냐면은 여기서 하는 게 정당이
후원회를 조직할 수 없도록 해서 후원금을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큰 정당은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국고보조금 같은 것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작은 규모의 정당은 이게 활동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의 소규모 정당들에 대해서 정치적 후원금을 기부하고 싶은 이런 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의 어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된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었던 사건인데 넘어가시면 정경유착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치자금법 6조에서 그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도록 했는데 그렇지만 정경유착의 문제는 일부 재벌 기업과 부패한 정치자들에게 국한된 것이고 그렇게 그 개개인들의 어떤 후원회를 후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부금 모금 한도액을 제한한다거나 정치자금을 투명성을 확보할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냐면 그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 뭐 정당 활동의 자유는 과도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 개정했는데 정치자금법을 개정했어요. 6조를. 그래서 정당 후원회를 허용하지만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허용했어요. 종래에는 중앙당하고 시도당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가 둘 다 삭제를 했었어요. 그 삭제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그래서 2017년도에 개정을 했더니 요건 안 들어오고 중앙당만. 부속법률로서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헌재 판례하고도 연결이 되니까.